만약 웃고
주 슬픈 상처뿐인데 곁에 있을 거라 믿어 주 걱정돼요 내가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던 사람인데 꼭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아직 남겨진 내 맘 전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가요 당신은 날 외면하려 하나요 단 한 번 사랑을 믿어 볼 수 있다면 나 웃고 살 수 있는데 오나 다른 사람 찾아 가란 말은 말아요 그럴 리 없잖아요 언젠가 잠시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돼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섯 바퀴 더 세게. 자, 천천히.
더 신나게 가겠습니다.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 재작년에 그 네.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공연에서 네. 저희 셋이 같이 뭉치게 됐는데 그때 올해 제일 공연, 좋은 공연에 뽑혔어요. 네. 그리고 매진도 됐었고 근데 올해 또 하게 됐거든요. 네. 올해도 역시 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하게 러브레터에서 왜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어색하게 만드세요, 성시경 씨? 제가 요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자랑을 하니까 분위기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이소라 사실 씨가 좋긴 좋았어요, 공연이. 그럼요. 사실 좋았죠. 네, 네. 아 그럼요. 우린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성시경 씨는 그 드라마 때문에 매번 늦게 오셔서 네, 박효신 씨하고 저하고 거의 둘이서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오래 가졌죠, 오랜만에. 아유, 그럼 너무 네. 좋았죠. 네. 너무 좋겠다. 네. 에이, 그래도 성시경 씨 없으면은 묘한 것은요 그 이소라 씨의 그게 매력인가 봐요. 그 사실 그냥 쿨하게 해도 되는데 소심해져요. 이렇게 손길을 한 번 더 가면 효신 씨한테 왜 내 등은 안 쓸어주나. 그 이소라 씨 특징이 이렇게 노래하실 때 이렇게 항상 같이 부르는 사람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나랑 부를 때는 안 잡아주거나 그러면 막 등이 너무 아쉽고. 아니 일단 아직 서울엔 첫눈이 안 내렸어요. 네, 아직 안 내렸죠. 네, 첫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저는 눈싸움 해보고 싶어요. 여자친구랑요? 네, 근데요 그냥 눈싸움 말고요. 네. 요즘에 경제도 그런 만큼 중요한 이렇게 부분을 찍어서 맞추는데 뭐 옷 대기 걸고. 여자친구랑? 그건 굉장히 진지하게 때려야 자기야, 되는 상황. 자기야, 나 눈에 맞추면 나는 저에 맞추면 네. 뭐 피가 나면 따불이야 뭐 이런 거. 아, 눈으로 맞아서 피가 날까요? 아니, 그러니까 중이염은 모르겠네요. 귀에다 이렇게 딱 던졌을 때 귀에 맞아서 중이염 걸리면 3만원 이런 거. 그렇죠. 네. 진짜 저는 바람은요 눈 오면 이렇게 털썩 누워보고 싶어요 둘이. 아 러브 스토리에서처럼 뒤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겨울에는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잖아요 두껍게. 그래서 누우면 사실 젖지만 않으면 춥지가 않거든요. 폭신폭신해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늘을 보면서 눈을 맞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참 좋다. 이소라 씨는요? 저는 각자 집에서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움직이자, 움직이자. 나는 나가는 건 너무 싫어요. 아. 미끄러지고 막 이래서 싫고. 아. 창, 저희 집이 12층인데 12층 창밖으로 이렇게 눈 내린 거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내려. 근데 전화로 자기야 나 지금 창가 있다? 그래서 서로 집에서 전화해보는 거. 참 그... 참 소박한 꿈인데 이루어지지가 예, 않네요. 매니저가 참 고생이에요. 왜요? 뭐, 아니 눈 오는데 12층이면 예. 춥고 나가기 귀찮으면 다 그런 식료품이나 그런 걸 누가 사오겠어요. 식료품이요? 오늘 멘트 안 되네. 5시간 주무셔서 제가 그래요. 오랜만에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절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 어려워집니다. 네. 시경 씨하고 효신 씨가 두 분 다 이제 조용한 노래, 발라드 가수인데 네. 그런데 효신 씨가 더 우울해 보여요. 저, 예. 네. 아니 근데 성시경 씨는 댄스곡 히트한 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더라 그 노래가? 그때 그 한 시대를 풍미한 댄스였죠. 정말 기타 없이 기타, 기타 춤추기. 네.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근데 되게 좋았어요. 네, 잘 어울렸어요. 오늘 이 무대에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둘이 그러니까요. 슬픈 노래 다 하고 제가 신나는 노래. 네, 네 신나는 한번 노래. 신나게 한번.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보죠. 자 연인들끼리 많이 오셨는데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해볼까요? 그래. 살짝 미소 지은 걸까요? 혹시 날 알아챈 건가요?
Yeah.
힘드네요. 에? 진짜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흔든다는 건 제가 이렇게 그 TV에서 노래할 때 많이 움직이지 않고 노래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한 3년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두 분 덕분에 괜히 많이 움직이고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네. 이렇게 많이 흔드시는 거는 정말 근데 남들에 거의, 비해서 조금만 네. 흔들어도 그 영역이 꽉 차 보이죠? 우리 이 세 명이 캐릭터가 다 틀려요. 그 성시경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어울리는 남자 시경. 누군가를 찍으면 100% 다 넘어올 것 같지만 같지만 알고 보면 거죠? 득이 없다. 맞는 것 같으세요? 일단 해보죠. 소라, 언제나 네. 완전한 사랑을 꿈꾸는 소라. 이번이 정말 완전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또 아니네. 다음엔 기필코. 매번 완전한 사랑만 꿈만 꾸는 소라. 맞나요? 저는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저와 네. 박효신 씨는요 네. 늘 사랑의 아픔을 노래하는 효신. 기술도 특별한 멋도 없지만 뚝배기 같은 진솔한 모습이 오히려 더 어필한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일 실속이 있는 것 같아요, 효신 씨가. 네. 뚝배기 좋아해요. 그 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의 벽을 무너뜨려 가까이 간 후 입김에 입김을 귀에다가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아 벌써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왔구나. 가을에 어울리는 그 목소리를 가진 두 분이에요. 목소리가 네. 아주 달라요. 틀린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10월에 때 그 두 네. 분이서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너무 그쵸. 좋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좀 오늘도 들려주실 수 있을지. 네. 벨메닐로의 When October Goes라는 노래. 지난 10월을 생각하면서. 지난 네. 10월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좋네요. 두 분 목소리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 저랑 박효신 씨랑 부른 노래는 어떠셨어요 그때? 황시경 씨? 저는 밑에 내려가 있어서 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때 밑에 계셨죠? 연습할 때 들었는데 예. 역시 박효신 씨, 이소라 씨는 그 It's Gonna Be Rolling도 좋았지만 듀엣이 정말 잘 어울리는 혼성 듀엣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때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에서 불렀던 Summer Out There 그것도 조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저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손 붙잡고 노래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시경 씨가 원래 이렇게 손을 딱 붙잡고 하면 가운데 와서 이렇게 뭐 갈라놓으면서 방해하고 앞에서 브레이크 댄스 치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도하려고 손을 딱 잡고 나갔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셔서 끝까지 어색하게 손 잡고 불렀잖아요 지금. 어? 아, 노래 어떻게 실시해서 아, 저는 포기했어요 이소라 씨. 이제 두 분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예, 무대를 꾸몄네요. 성시경 씨 너무 고맙고 박효신 씨도 너무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이곳은 러브레터 공연장이에요. 네. 예. 네. 하지만 오늘의 주제가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의 무대가 쭉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마지막도 역시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끝처럼 그렇게 눈이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성시경 씨가 노래를 먼저 그럼 시작해 주실래요? 우리 네.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공연의 끝곡 When I Fall In Love.
Love has ended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Never, never.